ITBS 태권도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권도 시사평론가 홍사범입니다. 참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날씨만큼이나 태권도 분위기도 쌀쌀해졌습니다. 정말 신의도 없고 의의도 없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신의가 있고 의의가 있는 태권도 세상으로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2주의 핫 이슈입니다. 아쉬운 무도경찰 경력 경쟁 채용입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경인 이금홍 선생 9주기 추도식 열려. 첫 번째 기사 핵심 내용입니다. 얼마 전 경상남도 창양에서 2019년도 경찰청장기 전국 남녀 우선수 선발 태권도 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부터는 대한태권도협회와 경찰청이 업무 협약으로 우수 대회 우승자에게 무도경찰 채용 자격을 부여하며 태권도인을 비롯해 일반 대중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태권도 방송 시청자 여러분, 우리 태권도 방송이 최근 들어서 그 태권도 학과 졸업생 취업에 대해서 많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청년 실업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정부에서도 골칫거리로 앓고 있는 이때에 우리 태권도 단체가 우리 태권도인 매년 그 74개 학과에서 태권도 전공자들이 약 2,000명 이상이 매년 그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얼마 전 창녕에서 열린 경찰청 대회에서 특채 부문, 다소 뭐 많이 미약합니다만은 특채 부분으로 사전에 뭐 공지하고 또 등록하고 해서 또 입상자들이 특채될 수 있는 부분이 다소 열렸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또 이 많은 그 태권도 전공자들에 비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태권도 방송이 정말 국가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골칫거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뭐 말도 못 하잖아요. 뭐 취업난이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때에 우리 태권도 전공자들이 조금이라도 설 자리가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태권도 단체장이나 선배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그리고 앞으로 미래 태권도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의 지금 이번 대회가 그나마도 또 뭐 이런 데 특채에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뭐 거기에는 경력이 있어야 되고 단서조항이 있긴 합니다. 뭐 태권도 3단 이상, 물론 3단 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소 경력사항이 충분히 뭐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 아니고서라도 우리 4개 단체 또 17개 시도협회 또 5개 연맹체에서 정말 과연 태권도 전공자들, 그 외에도 태권도인들이 경찰이나 이런 그런 부분의 젊은인들에게 일자리가 열릴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또 이번 그 경찰청 이 행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행스럽게 박수를 보내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뭐 이런 지금 이 논평 부분에 대해서는 뭐 쑥스러운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역대 태권도 1세대, 2세대, 지금 이제 뭐 또 3세대, 앞으로도 뭐 쭉 있습니다. 있는데 태권도 역사는 늘 흐르고 있는데 역사 속에
9개관. 요즘 또 뭐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10개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당시 10개관이라는 것은 태권도인 지식이 조금 있는 태권도 고참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10개관 그러면 당시에 그 기록도 다 있습니다만 관리관이라는 게 있기는 했어요. 9개관 외에. 그러나 정식으로 그런 관리관이라는 것은 어느 관에서 관리한다는 걸로 해서 마지막 통합할 때는 9개관을 통합을 했는데 어떤 분이 10개관 중에 어떤 뭐 개인 도장 이름을 집어여서 10개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뭐 알만한 사람은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도 그냥 아이고 뭐 반응을 보이기 싫어서 그냥 그렇거니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요즘 또 무슨 또 문서에 보니까 무슨 관장이 아니고 무슨 관 대표 또 무슨 관 대표인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여가지고 도장을 받았고 또 거기에 무슨 이유로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해주신 분 실제 그 관장님들도 계셔요. 뭐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 WT 세계 태권도 연맹 사무총장을 지내시고 또 경인 미술관을 운영하시다가 고인 되신 그 경인 이금홍 그 관장님의 회장님의 그 구주기 추도식이 강덕원 관원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열렸습니다. 방송하는 오늘 날짜로 열렸어요. 열렸는데 각계각층에 학생운동 당시에 학생운동자 연합회 분들 또 알만한 아주 유명한 정치인 분들 또 여러분들이 또 태권도계에서도 늘 함께 그 뜻을 해주셨던 분들이 많은 조문도 해주시고 또 참석해주셔서 그나마 쓸쓸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우리 경인 이금홍 선생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 선배님들 기억해주고 또 관별로도 역대 관장님들 계시고 또 국기원의 역대 원장님들도 계시고 또 역대 대한태권도협회장들도 계신데 심지어 시도협회도 우리 역대 회장님들 다 계셔요. 우리가 지나간 분들을 그냥 흘려보낼 게 아니라 기억해주고 기록으로 남겨놓고 역사 속에 후손들이 태권도 역사를 알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 태권도 단체 또 관심을 보여주신 또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강덕원 관장을 대표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도 드리면서 앞으로 누구를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태권도의 어른과 선배를 공경하고 정말 기억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직합니다. 첫 번째 시청자 의견입니다. 늘 그 시청자들께서 관심을 보여주심에도 감사드리고 의견 주심도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첫 번째 닉네임 국기 태권도 원장 선출, 이사 선출, 이사장 선출 이제 정말 지겹네요. 지겨워라고 보내주셨어요. 참 지겹다는 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 처음에 이 길이 포장이 잘 돼서 도로 위로 자동차가 잘 갈 수 있고 사람들이 잘 다닐 수 있고 태권도인들이 그 길을 따라서 잘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처음이 시작이 잘못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 선출 과정에서 지금 뭐 얘기 들으니까 줄소송이 준비가 돼 있고요. 원장 뭐 직무정지 가처분 이사장 선출이 두 번씩이나 무산되고 또 보면 집단적으로 계획적으로 무효표를 던지는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우리 국기 태권도 닉네임 지겹다는 소리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더 길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 다음 언제 시간이 날 때 충분한 얘기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의견 두 번째 의견입니다. 닉네임 짱구라고 주신 분인데요. 이분은 태권도 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이 뭔가요? 하고 홍사범님께 여쭤본다는 내용을 보내주셨는데요. 태권도 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서 무주에 있는 태권도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 특별법으로 만드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때 몇몇 태권도인들이 국회에 가서 데모하면서 국기원을 태권도 공원 조성해라는 법률 안에다가 같이 해가지고 법정법인을 시켜주십시오 하고 정부에서 이거 국기원 좀 맡아서 정부가 관여해 주십시오 하고 갖다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아직도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태권도 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은 참 좋은 법률이죠. 태권도원이 있고 태권도원에서 전 세계 태권도의 정말 성지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걸 국기원을 그 당시에 거기다 집어넣으면서 정부가 관여해가지고 안 그래도 태권도 그 원에는 이사장 정부에서 낙하산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사무총장도 낙하산으로 그냥 누구 찍어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아니 국기원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아니 심지어 장관 정도도 아니에요. 뭐 과장 국장들이 말이죠. 이 나서서 국기원 이거 아주 정말 그야말로 맨날 얘기하는 그 멈판 알죠? 가이판. 가이 아십니까? 개판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거 태권도 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을 한 줄 고쳐갖고 태권도인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게끔 우리 태권도 이동섭 의원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태권도 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어떠셨는지요? 늘 여쭤보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태권도 방송이 정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로부터 채널 사용 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받은 지가 채 한 달이 되지 않은데요. 앞으로 태권도 방송은 여러 가지 그 협의를 통해서 뭐 채널 몇 번을 받을지는 아직 결정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태권도 방송은 태권도를 위해서 좋은 방송 또 여러분께 참 태권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인 크리스티 매튜슨이 남긴 멋진 명언이 하나 있는데요. 승리를 통해서는 작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패배를 통해서는 모든 걸 배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 청장기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들에게 축하의 말도 전하고 싶고요. 또 우승하지 못하고 입상하지 못한 선수들에게도 수고 많았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홍사범이 바라본 태권도 세상은 신의와 의리가 있는 태권도 세상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고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